우리는 숫자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0.9%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아주 조금. 적다는 거 아니야? 0.9%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입니다. 0.9%를 보고 우리가 하는 생각. 생각보다 적은데?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? 하지만 0.9%의 의미는 38,760명의 학생들을 아직도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뜻입니다. 피해 학생 10명 중 7명이 겪는 언어폭력. 진짜 폭력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게 뭐가 문제지? 하지만 많은 것을 파괴하는 폭력. 마음에 남는 상처. 지울 수 없는 상처. 10명 중 8명 이상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.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? 하지만 8명을 제외한 2명은 모르는 척했다. 숫자들이 말합니다.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.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100%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그날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계속됩니다. 학교나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참여할 때는 응답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이곳을 클릭해서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.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금 시작합니다.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부모님, 선생님, 경찰관에게 알려주세요.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소 도란도란에 글을 남겨주세요.